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이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최근 증시 테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5%였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기업들도 속속 나타나면서 먹거리 테마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업계는 라면에 이어서 떡볶이와 김밥 등에도 세계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음식료 관련된 업종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지금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나 AI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음식료 업종이 주도주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세요? 음식료 업종? 네, 일단은 미증시랑 좀 분위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화장품 쪽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높은 실적의 이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시장에서 많이 꼽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방어주가 그렇게 잘 가는 시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 수출 쪽에서 굉장히 K푸드 같은 경우에도 K화장품처럼 호조를 보이면서 좋은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네. 실적에 대한 또 성장성까지 같이 더해져서 시장에선 좀 부각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외식 물가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가공된 식품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내수 시장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네. 일단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든 가운데 이제 내수 시장이 어려우면 주가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와 다르게 해외 쪽에서의 호조가 너무나도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K화장품과 같이 음식료 업종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만두, 이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2위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밥도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릴 그러니까요. 정도라고 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김밥 사려고 계속 아침마다 가는데 품절 사태가 일어나서 도대체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한 유튜버의 이런 영상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러한 지금 K푸드들의 인기는 한류, 드라마, 무비 뭐 이런 쪽과 같이 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호조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고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도도 한층 더 빨라졌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성장 속도, 그에 따른 또 실적의 우호적인 환경들도 같이 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음식료 업종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수출주이기도 하고 실적,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잘 나오니까 수출주, 실적주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최근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떤 분위기인지 고은별 앵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기업들 전거래 많이 상승했던 만큼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수출주, 실적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라면 기업이죠.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0.9%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 8거래일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좀 힘이 나타난 거고요. 30만 원이었던 주가가 50만 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이 하락의 폭이 그다지는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어제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를 선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냉동 핫도그 김밥으로 유명한 우양 같은 경우에도 2.3%가량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면서 음식료주를 좀 대표하는 기업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J시푸드 전일에도 3% 이상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특징적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맛 우유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가량 오름세가 확인됐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료 기업들 최근에 시세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분출하다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잘 골라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음식료 업종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 우양.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김밥 쓰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원래는 핫도그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 이제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모든 핫도그의 OEM을 또 맡아서 하는 기업이고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국내에서 또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핫도그를 넘어서서 김밥 쪽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네네. 소식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이 김 인기가 힘입은 것도 김밥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는 것도 한몫한다라는 이슈도 같이 있었고 지금 중국,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세계에서 3개국이 유일하게 그 김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미국, 중국과 그리고 일본 쪽은 좀 흉작이라서 안 좋고요.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에 그리고 기술력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품질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K푸드, 김밥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양의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부터 미국의 2분기부터 좀 납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 납품이 돼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찍힐 거고 월 캐파 같은 경우에는 90만 개가 납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월 그렇게 이제 납품이 되다 보면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실적에 찍힐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물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제법 들어오면서 시장에서의 이제 우양의 존재감을 좀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김밥 관련해서 지금 유일하게 또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양 뭐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전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생소한 네.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김밥, 뭐의 K푸드 이야기 나오면서 우양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좀 쉬었어요, 우양이. 가격 자리가 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총이 좀 적은 만큼 앞으로는 네. 저는 상방이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는 보지만 또 이제 업황이 쉬어가는 구간도 같이 나와줄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목표가는 6,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 이평선을 좀 훼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4,8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양,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 잠깐 쉬었는데 한번 기회를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양 봤고요. 한 종목 더 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이 삼양식품 워낙 탄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삼양식품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요. 해서 일단은 농심이라는 종목을 좀 농심.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분기 때 실적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있긴 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캐파가 미국 쪽에서의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1분기 매출을 보면 라면 쪽은 북미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또 증설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또 매출의 캐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유럽에서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영업에 대한 공급망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유럽 한 군데서만 인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유럽 네. 안에서도. 그래서 앞으로의 좀 이런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충분히 좀 가져갈 수가 있고 어저께 제가 궁금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식품들을 또 새롭게 들어온 메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봤는데 일단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잘 나갔던 라면과 스낵이 여전히 좀 견고하고 최근에 제품들은 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아직은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좀 인기 있었던 육개장, 김치 사발면 이런 것들도 좀 해외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레시피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레시피를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의 또 확장이 결국에는 라면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흐름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삼양식품이랑 일단 농심이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역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농심이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만회하면서 삼양식품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상존하는 것 같아요. 좀 대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양식품은 지금 목표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증권가에서. 그래서 저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불닭볶음면의 판매량이 그리고 각국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계속 출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라별로.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남아있다라고도 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선 사실 지금 가격대에 좀 진입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키 맞추기가 농심이 아예 죽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뭐 캐파 증설 그리고 유럽 시장 더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호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뭐 PBR이 지금 거의 6배, 6배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농심은 아직 1배, 1배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농심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료 관련된 이야기 이번 주에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오리온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시네요.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식료품주들이 다 갈 때 유일하게 안 간 종목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리온인데 그쵸. 그러니까 실제 뭐 제과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리가켐바이오 인수 때문에 영향도 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리가켐바이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오리온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10% 정도 후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낙폭이 있다 보니 기존에 이 종목을 좀 유지하시려는 분들은 좀 신용장고 의정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리가켐바이오 인수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탈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 기준으로 좀 보신다면은 리가켐바이오 인수 이후에 대한 거래량이 직전에 대비했을 때 약 3배 이상이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초코파이 매출은 잘 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초코파이가 뭐 민트 초코 맛도 있고 바나나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출시하는데 지금 미국에 살구 맛하고 망고 맛 그리고 카라멜 맛 초코파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요? 러시아 노보스피르크 공장에서 만든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저희가 있느냐? 보따리 상대 지금 암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도착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올인원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건 사실인데 이게 당장 러시아에서 만든 상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도 수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브랜드에 또 오히려 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탄탄한 제품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리온이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닥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홈밀 리프레스먼트, 그러니까 HMR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히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내에서 닥터유 브랜드가 과연 1000억을 달성할지 저는 올해 가능성을 조금 많이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브랜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해외 수출 쪽에서 닥터유 브랜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지 여부는 이제 내년까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과 쪽 식품 쪽에서는 상당 부분 저평가되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또 살펴봤어요. 오늘은 뭐 라면에 김밥에 초코파이 이야기까지 아주 아침부터 맛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찍히는 실적들을 잘 봐야 되겠고요. 해외 쪽의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고 성장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